전북 순창군이 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힐링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에게 큰 힘이 됐다고 하는데요. 현장에 최정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전북 순창군이 보건의료원에 등록된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번 프로그램은 6월 말까지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사회 참여 일환으로 진행되며 아로마 테라피와 원예요법, 레크레이션 등 우울감 해소와 스트레스 완화, 집중력 향상에 도움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위축된 자신감을 회복하고 재활 의지를 향상시켜주고 있습니다. 제일로 좋은 것은 이게 생겨나 갖고 참 행복해요. 나는 제일 이것이 제일로 좋아요. 사랑스럽고요. 저희들 순창에 장애인들이 꽤 많은 분이 계시는데, 그분들을 어디게든지 사회에 복귀를 시키고 또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주고 또 그분들이 생활에 도움을 될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시켜서 빨리 재활의 효과를 노리고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 순창군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소독과 대상자 발열 검사, 그리고 손 소독을 실시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순창 실내 체육관 재활 치료실에서 주 2회씩 총 12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19로 인해 더욱더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오랜만에 생기 가득한 하루를 보냈습니다. 순창군의 이런 재활 프로그램이 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섬세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길 기대해 봅니다.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은이었습니다.